나는 30살 김현빈. 재활치료사였다. 나는 지금 목수다. 나는 29살 정요색. 댄서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비디오그래퍼다. 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졸업은 다가오고 취업 준비는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평생 직업을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 친구들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근데 조금 의아한 게 평생 직장을 굳이 뭐 지금부터 찾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아직은 이르다.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지고 부딪히는 과정도 분명히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너무 스스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목수를 하시면서 네. 이 직업이 혹시 나의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저는 확실하게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계속 8개월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출근하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셉 씨는요? 사실은 평생 직장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대학 때에는 전자공학과를 전공을 했었고 전공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서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해서 댄서를 하다가 또 우연한 계기로 이제 영상을 접하게 됐는데 네. 이제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또 만약에 외부에서 재밌는 일들이 발견이 되고 또 보람찬 일들이 생긴다면은 아마 저는 언제든지 또 직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더 그 평생 직업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은 나는 무조건 평생 이걸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자연스러운 흐름에 거스르지 말자.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만 해라. 열심히 헤엄쳐서 그 흐름을 타면은 어디든 도착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8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준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취업 준비하는 동안이라도 친구들과 연락을 끊을까 생각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취준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굳이 취준을 한다고 다른 친구들과 연락을 끊을 필요가 있을까? 저도 약간 멘탈이 살짝 개복치라서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도 사실 연락을 친구들과 내 지인과 거의 안 했거든요. 생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막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작아져서 차라리 저는 아예 연락 안 하는 쪽 네, 공감 갑니다. 이해합니다. 최대한 본인한테 좀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저는 딱 두 가지를 네, 실천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루틴, 그 다음에 자기암시. 루틴은 내가 하루 동안 딱 지켜야 될 거 네, 세 가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일과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 그 다음 자는 시간, 그리고 자기암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 될 것이다.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고 있지 않다. 네, 그런 자기암시를 걸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사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현빈 씨랑 정반대 스타일 같은데 저는 평소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토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지. 다들 이제 각자의 뭐 페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좀 최선을 다하자, 더 재밌게 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좀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살 회사원입니다. 전공 살려 취직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지금이라도 퇴사하고 싶은데 전공 살려 취직할 생각에 다른 분야를 공부한 적도 없고 자격증이나 스펙을 쌓아놓은 것도 없어요. 어느새 나이는 30. 퇴사하고 이직 준비하기에 늦었을까요? 사실 저희도 어딜 가면은 뭐 젊은이 소리를 듣기 때문에 네, 맞아요. 스무 살이랑 뭐 저희 다를 건 네, 없잖아요. 맞아요. 체력이 조금 떨어지고 배가 좀 나오고 이 정도 뿐이지 마음만은 언제나 스무 살인 건 똑같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늦지 않았다. 도전하시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저는 되게 젊은 편이에요. 일단 기본 35 이상
예, 젊은 피라는 소리를 항상 들어서 그런 시장을 조금 틈새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을 조금 더 파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모자랄 것 없는 스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네, 스펙이 되지 않을까. 예. 이분이 뭐 서른 살에 댄서를 시작하는 거 아닌 이상은 네, 어디든 출발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직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한다, 근무를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한다. 저는 이게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좀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그냥 공부를 하지 말고 뭐 시험 전 뭐 이틀, 3일 전에 해라. 그러면 이제 똥줄이 타서라도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직도 똑같이 퇴직을 일단 저지르게 되면은 네.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열심히 해서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약간 배수의진을 딱 쳐놓고. 아, 그렇죠. 나는 이제 여기서 내가 돌아갈 길은 강물뿐이다. 네, 네, 낭떠러지밖에 없다 이런 네. 생각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처럼 전공을 포기하고 뭔가 다른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쫄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촬영부터 편집까지 혼자 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일단 부딪혀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할 때 확실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준비할 때는 네, 직진 쭉 하시면은 그 안에서 충분히 뭔가 배울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취업 준비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남들 다 하는 거고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해볼 수 있다면은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더 잘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화이팅하는 마음입니다.